같이 예고해서 한번 오 와보셨으니까 처음이 아니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맛있게 먹을게요. 같이. 네. 저희 식당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공통되는 부분이 우아하다. 약간 되게 엘레강트하다라는 그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20대 땐 그게 어떤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. 나도 하나씩 뭐 벗고 있긴 한데 없애고 있긴 한데 그 과정이 쉽지 않은 것 같고 타성이 된 것 같기도 하고. 그렇잖아요.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혜 배우님은 늘 약간 이지적이고 강인한 그런 롤들만 선택하는 것 같지만 어렸을 때 처음 시작했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모습에 조금 더 매력을 느꼈었던 외유내가 내가 꿈꾸는 어떤 여성상. 그래서 처음 생각해 보면 내가 수혜는 잘 울어, 수혜는 슬플 것 같아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고 근데 아닌데 나 되게 밝은데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선입견을 좀 깨고 싶다는 생각에 이것저것 되게 많이 도전을 하는 것 같아. 밝은 역할도 하고 강인한 역할도 하고. 아 이제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한 게 중요한 거? 그러니까 퍼스널 사생활에 있어서도 좀 더 그런 조건들이 달라지더라고요. 나는 일단 소통이 되게 중요해. 일도 그렇고 어느 관계에서도 그렇고.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게 그래서 나는 1대1의 대화가 되게 좋아. 지금 이렇게 하는 대화가 조금 좋고 문자보다는 전화 통화가 좋고. 지금 그래도 제가 봤을 때 가장 언니가 좋아하는 취미는 여행 다니신 건데 다니시는 특별한 또 이유가 있어요? 어떤 때는 비워지는 시간이기도 해. 네. 아 가면 좀 맑아지는 것 같고 아무 생각 정말 안 들 때 있잖아. 또 어떤 때는 가서 되게 많은 걸 채워오는 것 같아. 아무것도 못하고 생각만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그런 어떤 우연성이 난 너무 좋아. 여행할 때 제가 봤을 때 그 연예계, 패션계 이쪽은 정말 치열하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연예계, 같거든요. 패션계, 어떻게 해서 이래도 늘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래도 지금까지 뭐 생존이란 단어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는 이 일이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. 일단 나하고 잘 맞는 직업인 것 같아. 네.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. 직업 선택을 잘 하는 거 자기한테. 거기에 있어서 버티는 게 아니라 즐길 수 있는 거지.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나는 그랬어. 나는 이번 영화 영화 하면서도 상류사회 하면서도 너무 멋지다고 생각이 들었어. 그 이유가 되게 진취적이야. 다 자기가 만들어가. 난 그렇게 못하거든. 그래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나만의 방법이 있어. 뭐냐면 기회가 왔을 때 진짜 놓치고 싶지 않아. 그래서 그냥 열심히 준비하면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사는 것 같아요. 수혜라는 배우는 사람으로서는 되게 여리고 눈물이 많은 거는 감성이 풍부해서였지 슬퍼서가 아니다 뭐 이런 건가? 여리지만 다 여리잖아. 여리지만 강인함을 꿈꾼다. 강인함을 꿈꾼다. 저희 레스토랑도 생존해야 되고 늘 대한민국의 그냥 식당 레스토랑이 아니라 정말 세계에서 인정받는 그런 레스토랑으로 가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도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늘 좋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. 네. 끝은 공손하게.